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입니다. 오늘 세 가지 내용으로 오전 현안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백색 국가 제외 시행령 공포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오늘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간부에 게재하며 정식으로 공포했습니다. 본 시행령은 3주 뒤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베 내각의 비이성적 경제 침략, 경제 보복 행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합니다. 어제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투하 위로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 조약을 깨고 있다며 청구권 협정을 제대로 지키라는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는 일본이 촉발한 일련의 갈등 사태가 그간 일본 정부가 밝혀온 안보상의 이유가 아닌 과거사 문제에 기인한 경제 보복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부 개입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입니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역사를 부정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기적인 태도를 당장 버려야 할 것입니다. 비이성적인 아집에 기인한 정치적 목적의 수출 규제 행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일본 국민의 고통만 야기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 세칙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체계 강화와 국내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대일 의존적 산업 체계를 벗어나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강합니다. 이번에는 결코 일본에 지지 않습니다. 함께 극복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이 다시는 감히 이런 행동을 꿈꿀 수 없도록 안보 강국과 경제 강국, 그리고 함께하는 세계 시민이 되도록 더욱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대표에 대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추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진실이 두려운 자유한국당은 김기수 대표에 대한 추천을 취소하고 국민께 사죄하라. 자유한국당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야당목 신임 비상임위원회,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보수 유튜버 김기수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무엇이 두려워 계속 상식 이하의 추천을 하는 것인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김기수 변호사는 유족들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무죄 확정을 받았던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정치적으로 비화해 갈등의 소재로 삼고 여론을 조작한 인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 개입설 관련 영상을 올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 차단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물을 추천한다는 것, 자유한국당은 당시 여당으로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었던 것인지 그 진정성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무엇입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한 진실을 밝히고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기구가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사회적 참사로부터 우리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늦었지만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도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때부터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전 이사장,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 조대한 변호사 등 문제 인물을 계속 추천하며 조사를 사실상 방해해 왔습니다. 김기수 대표 추천과 관련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기수 대표의 논란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책임합니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인사를 추천할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떤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것입니까? 대체 어떤 진실을 묻고 있는 겁니까? 이런 추천을 한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한다고 국민의 쓰러져간 생명을 안타까워한다는 말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김기수 대표에 대한 추천을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김성태 의원, KT 채용 비리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미 자격자를 VVIP 리스트까지 만들어 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의뢰자 김성태 의원과 방관자 자유한국당 관리자 KT는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과 국민 앞에 섰고 대죄하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이 KT 파견 계약직 신분 때부터 VVIP로 받들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사 담당 직원이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자 욕설까지 퍼붓는 만행이 서슴없이 자행된 권력형 비리의 온상임이 만천하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울분에 찬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다시금 가슴이 찢어집니다. 검찰 조사와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심지어 검찰을 비난하며 1인 시위와 악어의 눈물까지 흘려가며 국민을 기만해왔던 김성태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에게 꿈의 직장이었던 KT를 특혜 채용 비리 창구로 전락시킨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침묵이 능사가 아닙니다. 또한 다른 미자격자인 권력자들의 자녀들의 리스트까지 만들어 VVIP로 모시며 신기보좌까지 한 KT 또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소수의 권력자나 특권층이 주인이 아닌 5천만 국민이 주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젊은 청년들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